더 트롯쇼 소개 이색 차트 쇼 더 트롯쇼 셋째 프로과 함께할 뿅 썹입니다. 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오늘 밤을 책임져온 더 트롯쇼 보시면서 참 재미나고 흥도 재미도 많이 나셨겠죠? 정말 좋은 무대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옆에 있는 연희 누나? 정말 척이죠? 아니에요. 아, 자 이제 가는 게 있을까 오는 게 있어야죠. 아, 저는 말이죠. 드림 콘서트 트롯 때 저희가 함께 떠오르던 그 하얀 수초의 신사. 저는 그분 때문에 진짜 승마 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름다워 이 밤이 아름다워 나 여인이여 귀하고 귀한 내 사랑. 아,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자, 모아보는 재미가 있다! 아, 더 트롯쇼 별책 프로! 네, 오늘부터 6주 동안 더 트롯쇼를 무대도 궁금하고 무대도 궁금하고 다들 너무 궁금하시겠죠? 빨리 후딱 만나보러 가보자고! 아, 그래서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군요. 지금 보니까 트리도 있고 별딱지 선물 박스도 많이 있고 맞아요, 정말 만했네요. 아니 근데 명섭 씨, 네. 저기 저 선물 저 네. 오늘 저희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합니다, 아 크리스마스인데 이건 너무 하시는데요. 네, 뭐 할 수 없죠. 뭐 제가 이기는 수밖에. 어머 명섭. 길고 짧은 건 뭐 해봐야 뭐 알게 될 테니까요. 뭐 자 크리스마스 파티에 같이 가고 싶은 파트너 베스트 10 먼저 12 힌트 줬어요. 어? 아 저요. 섭이. 송가인. 아! 와 맞죠? 이게 어렵다. 유후! 섭이 내 거. 갑시다. 차. 아 섭이 섭이 섭. 김희재. 섭이 제 거 제 거. 제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누구죠? 바로 조명석. 아 저군요. 자, 8위는 세상에. 조명섭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7위는 강혜연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6위로 넘어가 볼까요? 아, 연희! 이거 몰라요? 섭이 씨? 누구죠? 바로! 영탁! 아! 자, 6위는 영석 씨였습니다. 네, 영석 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점수는 연희 3점. 섭이 아, 2점으로 네, 우리 혜연 누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5위에서 1위도 게임으로 콜? 네, 콜. 콜! 좋습니다. 좀 이따 이 뜨거운 열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멋진 분들과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0위를 차지한 송가인 씨의 사랑에 빠져 봅시다. 치명적이고 섹시한 골반 댄스의 유혹. 9위를 차지한 김희재 씨의 짠짠짠. 짠짠짠짠. 자, 8위를 차지한 여러분의 귀염둥이. 보이시죠? 서비의 꽃마차. 네, 파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댄스. 댄스가 최고죠. 7위를 차지한 연희의 사랑아. 자, 마지막으로 트롯 테이너 영탁 씨의 전복 먹으러 갈래까지. 자, 같이 트롤러 싱크로. 아우 요즘 서비 씨가 연하남의 그런 걸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저도 전복 좋아해요. 먹으라고 싶은데요. 좋다. 우리 사랑스러운 성탄전 파트너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크리스마스에 같이 가고 싶은 파트너 송가인 씨, 김희재 씨, 조명섭 씨, 영탁 씨 그리고 우리 혜연 누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선남선녀들이 아주 다 모여있네요. 그게요. 너무 알록달록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분들하고 함께라면 진짜 로맨틱한 파티가 될 것 같은데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주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름다워. 네, 아름다워. 아, 저도 딱 떠오르는 아기가 있네요. 어머, 아니 명섭 씨. 명섭 씨 본인 아기인데 떠오르는 아기가 있어요? 네, 저는 단방에 생각나는데요. 최근까지도 같이 노래했던 우리 김다연 씨. 참 매력이 넘쳐요. 참 노래도 잘하고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동생입니다. 우리 아기 이름이 있을지! 있을지! 있습니다! 네. 그럼 봐요. 그래요? 누구죠? 네. 어흥거리는 아기가 있는데요. 어흥. 어흥? 아흥. 어흥이 누구지? 모르겠네요. 소녀시대 네. 멤버랑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태연 동생? 맞아요. 너무 늦게 나왔어. 너무 늦게 나왔어. 기똥차게 노래를 잘해요. 아 그래요? 네. 막 다루는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가 있어요? 네, 악기가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뽑습니다. 4위는 오유진. 오. 자, 계속해서 서비 씨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요? 네. 3위는 아마 서비 씨가 제일 먼저 친해진 애기가 아닐까. 그 친구입니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전유진 동생. 맞아요. 프로그램 전유진이 3위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위는 우리 네. 서비 씨가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다연 씨가 2위고요. 네. 우선 예약 차트 내가 나왔어야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트롯 샛별 베스트 5 1위는요? 1위 누구죠? 내 알을 낳아도 누구야? 이 친구도 정말 많이 컸어. 팔다리는 이렇게 알 것 같아. 삐약삐약. 정동원 동생. 맞아요. 이제 금방 맞추시네요. 네. 태연이가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 어떻게 큰일 났어요.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우리 태연 동생. 자, 이상 우선 예약 차트 내가 나왔어야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트롯 샛별 베스트 5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크리스마스에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 자, 베스트 10 5위부터 1위를 알아볼까요? 힌트를 보고 주인공과 순위를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부터 할지 한번 정해볼까요? 가위바위보로? 좋죠. 네. 가위바위보도 내가 잘하지. 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 꽝! 인생 내컷 포즈 4개. 인생 내컷 포즈 4개. 자, 네, 제가 준비! 요새 인생 내컷에 좀 빠졌거든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귀엽다!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 가져갔어요, 사진. 후사비 정동원. 선생님, 양지원. 아우, 정말 어렵게 맞췄다, 어렵게 맞췄어. 양지원, 맞아, 양지원 있었죠. 이제는 자, 4위.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꽝 말고 딴 거 나왔어. 움직이는데? 얘 이렇게 해봐야지. 잠깐만. 조심. 예. 예명과 본명이 다른 사람. 예명과 본명이 누구죠? 저 아닐까요?
어? 명섭 씨 본명 달라요? 조명섭, 본명 조희연. 아, 몰랐어. 됐죠?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래. 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 주세요, 사진. 서리 이참. 예. 아, 너무 아깝다. 자, 어이가 아니네. 이찬원 씨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둘 다 다 원이 들어가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섭 씨 잘 맞추는데요. 아, 잘 됐네. 아무래도 오늘 선물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안돼. 건행 이런 거 뽑고 싶었는데.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명섭 씨 이제 퇴근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냥 가야겠어요. 지금 딱. 아니 앉으세요. 네, 오, 맞아. 장난이고. 저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 빨리 듣기 힌트를 또 준비해놨어요. 아 그래요? 노래를 빨리 재생하고 네. 그걸 맞추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네요. 일단 이게 뭐야? 외계 노래 아니죠? 안드로메다에서 온 노래 아니죠? 목소리이긴 한데 뭐 사랑해요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다음 단계 한번 들어볼까요? 대준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몰라요? 아 있잖아요 파파로티 김어중 씨! 아, 맞죠 맞췄어. 어렵다 이거. 정말 배속 뭔가 어려워. 약간 뭔가 전통 느낌 나는데. 서비. 어 누구? 영탁 씨. 벌써? 영탁? 아니래. 서비. 나훈아 쌤. 강진 쌤. 조항조 선생님. 진성 쌤. 아 좀 연세가 있어 보이시. 노래풍이 약간 네, 막 신나는 국악풍이에요. 그쵸 국악이었어요. 그럼 다음 서비 김희재. 아니야. 제가 아까 이 단어를 들었어요. 어딨어 우리 명섭 씨. 손 좀 대보세요. 네. 맨매. 아. 연희. 장민호. 아 넘쳐서 내가 힌트 가져가. 아, 네. 알겠어요? 임영웅 씨. 진짜? 네. 어머, 이렇게 바로 맞춘다고? 맞췄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자꾸 이기도록 할 거예요. 아, 오늘 좀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겨야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5위부터 1위까지 차트도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다섯 분 정말 멋진데 우리 연희 누나는 이 중에 어떤 분이랑 파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연하남보다는 연상남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요 중에 한 분과 보내야 된다면? 저는 우리 양지원 형님하고 같이 어디 한번 만나서 네. 밥 한 끼도 하고 좀 놀러 가보고 싶은데요. 아 네. 너무 좋겠네요. 뭐 누구랑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자 성탄절은 그냥 행복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옆에 있는 짝꿍분들과 행복한 성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자 5위를 차지한 양지원 씨의 신나는 트롯 메들리 아리스의 애인 3위를 차지한 김우정 씨의 애인이 되어줄게요 들어보실까요? 자 그리고 영광의 1위를 차지하신 자 임희얼로 자 이명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땅 만나 보시죠. 내 노래를 하는 미남 가수분들이 여기 다 계셨군요. 자, 양지원 씨, 이찬원 씨, 김호중 씨, 이명웅 씨까지 달달꼬리 하셨겠어요, 우리 누나. 바로 언박싱! 오, 예, 선물 빨리 뜯어버려야죠. 자, 그러면 최종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섭이 대 연희의 최종 점수는 몇 대 몇? 네! 6대 4로 연희가 이기고 싶지만 섭이가 이겼습니다. 네, 아, 오늘 이겼어요. 이겨야 돼. 제가 이겼으니까 선물 한번 골라볼게요. 아. 예, 이게 좀 뭐라 그렇게 떨리죠? 아, 자. 그 섭이 씨 이런 거는 좀 왜인데? 정말 좋은 건가요? 빔밥 쓰였으면 좋겠다. 꽝! 쌍화탕 세트 꽝! 아니죠? 쌍화탕 세트. 무거워요? 무거운데? 무거워. 이거를 한번 제 뜯어보겠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연희 누나를 위해서 은근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아 뭐. 여기도 있네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거. 어디. 걸러주세요. 검은 색깔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어디, 이거요? 하얀 거. 네.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무겁다. 무겁다! 뭐가 무거운 게 들어있다! 우와! 코끼리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 뜯어볼게요. 쌍화차 세트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네! 고기 박스입니다, 고기 세트. 아니, 박스. 근데 그게 고기가 아니에요, 명섭 씨. 그래요? 뭐죠? 한돈 특수부야. 오, 네. 삼겹살, 꼬들살, 뒷고기 이거 맛있는 거거든요? 아, 저는 이제 제 동생이 고기 참 좋아하는데 이거 다 또 자랑 좀 해야겠어요. 제가 큰 게 좋다고 했잖아요, 명섭 씨. 그러게. 명섭 씨가 또 골라준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힘내세요. 고기 먹고 힘내세요. 아니에요, 이걸로 만족할래요. 네, 더트러쇼 별책 부럽 첫 회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자, 어떤 주제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는 자,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시면 다음 주도 꼭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 아, 좋아요. 울면 안 돼. 허비 언니가 들려드리는 울면 안 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밤 보내세요. 행복한 성찬 되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자, 일어서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선물 난 쳤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